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뭐 인맥이 있어요, 돈이 있어요. 서울에 아는 친척도 없고, 뭐 돈도 없고 제가 와서 한 명, 두명 꼬시는데 양심 홍이 인간 이런 걸로는 꼬셔지더라고요. 한 명, 두명 모여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좀 많이 모았었는데 다 사라지고 사회 나가니까 또 사라져요. 꼭 모아놓으면 싹 사라져요. 한번 털리고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6명, 5명 남았어요. 그 5명, 6명에서 홍익학당을 열었어요. 13년 전에. 또 모으기 시작했죠. 모아서. 그때 저희가 무슨 돈으로 뭐가 뛰어나서 뭐 여기 뭐 시설이 좋아서 모이신 거 아니에요? 아주 좁은 데 이렇게 끼어 앉아가지고요. 예. 다닥다닥한 이 좁은 방에 거실에 30명씩 모여 앉아서 이런 얘기 밤새 나누면서 의기투합해서 13년을 버텼어요.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몇백 명이 됐죠. 정말 맨땅에 싹이 하나 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13년간, 아니 사실은 제가 이 92년도에 서울 올라왔으니까 몇 년입니까? 한 25년간 지켜봤어요. 이렇게 해서 겨우 키운 거예요. 제가 정치한다고 눈 헷가닥 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. 25년 겨우 키워서 여기 왔는데 제가 지금 뻘짓하면 다 죽어요. 당도 양심 정당이라요. 비양심하면 바로 걸립니다. 이 당명도 이렇게 지으면 안 되죠. 홍익 안 하면 바로 걸리게 양심을 하도 부르짖어서 저 이제 어디 나쁜 데도 갈 수가 없어요. 갔다가 저 유농씨가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. 진직 갔어야지 지금은 끝났다고요. 이해하시죠? 이제 뭐 어떤 짓을 할 수가 없어요. 예전에는 폰이라도 없죠. 지금은 어디 제가 길에서 이상한 짓 하면 다 찍어서 홍익학당 유농식의 실체 하면 끝나는. 이제 뭐 옴짝달싹 없이 달싹 못하게 양심만 자꾸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양심 안 하기도 이제 힘들어졌어요. 거기다가 우리가 진짜로 좋아서 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할 거예요.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욕심꾼이라 하더라도 지금 양심 어길 수가 없다고요. 어겼다가는 제가 지난 27년간, 사실은 제가 공부 시작할 때부터는 27년입니다. 고2 때부터 시작했습니다. 27년간 제가 노력해서 키워온 이게 다 날아간 겁니다. 한순간에. 제 생을 걸고 만든 건데. 제 청춘을 다 바쳐서. 장가도 못 가면서. 이렇게 해서. 이게 다 날아간다는 건요. 이게 그건 여러분이 막 일반 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제가. 그래서 어떻게 얻은 답이고, 어떻게 제가 이 인간이 살 길을 찾아내고 얼마나 기뻤는데 우리 인류는 살수 있다. 정치가 안 변하고 인류는 답이 안 나옵니다. 수많은 성인들이 다녀가셨지만 종교 교주가 이 땅을 바꿀 수는 없어요. 사람들의 삶은 정치가 지배합니다. 정치가 안 바뀌면 끝이에요. 공자님이 아무리 오셔도 공자님 말을 듣는 정치인이 안 나오면은 무용지물입니다.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치를 통해서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. 그랬을 때 이번에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개벽급이다. 인류가 한번 점프하니까 개벽급이에요, 개벽. 개혁은 그냥 왕조 바뀐 걸 개혁 그럽니다. 그런데 개벽은요, 이거는 다릅니다. 이거는 뭐 완전히 제도가 하나 바뀌어도 개혁이죠. 그런데 크게는 왕조가 바뀌고 그런데 개벽은 문명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. 이건 업그레이드입니다. 인류의 업그레이드. 이건 버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 진짜 전 기대되는 일이고 우리가 홍익인간 이념이라는 이그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을 이 땅에 하나 만드는 게 이게 이 땅에 싹을 하나 틔운 겁니다. 이 싹이 이제 자라는 잘 우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키우기만 하면 이게 아마 이 지구촌 전체를 덮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이